오늘은 동아리 활동이 있는 날이에요. 자, 조용 조용. 얘들아, 오늘은 굿즈 만들기 활동을 하는 날이야. 그래서 내가 데뷔 뽑기 돌을 가져왔거든. 여기다 둘게. 다 뽑아가.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누구부터 해야 될까? 자기소개를 먼저 해야 될까? 아니면 동아리 관련된 얘기가 뭐가 있지? 무슨 말이 해야 될 것 같은데? 이거 먼저 해주지 않을까? 아무 말도 안 하는데? 나 어떡하지? 이거 먼저 해야 되나? 아, 나 이거 진짜 못했는데? 얘들아, 오늘 진짜 얘는 동아리 굿즈를 만들기 위해서야. 혹시 의견 있는 사람 있니? 나! 생각공지 했어, 어때? 는 내내 이근에 당황해요. 남들이 전혀 안 하는 스타일이라니 기종적인 S에게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. 미안해. 그 말 안 돼. 형 누가 써? 차라리 처음에 깔끔하게 풀려서 일침을 만드는 게 더 많이 S는 뿌듯해요. 바보 같은 N에게 일침을 날려준 것 같아서 사이다 한 통을 드리는 것 같아요. 그만해. 그 굿즈야. 빨리 쇼핑을 해. 네 말도 해. 너 말 잘했어? 오빠 그냥 이거? 이 친구는 피곤해요. 얘네가 왜 싸우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. 이럴 시간에 빨리 진행해서 집에 나가고 싶어요. 얘는 고지시카네스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기로 해요. 좋아. 그럼 환경품은 어때? 좋다. 그러면 어디나 붙여서 예쁘게 쓸 수 있는 스티커는 어떨까? 스테이크가 명확하게 스테이크나 메모지카 좋을 것 같아. 우와, 너무 좋다. 나는 드디어 둘의 의견이 중간점을 찾은 것 같아요. 좋아 얘들아, 실용적인 생각과 도전적인 생각이 만나서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것 같아. 어서 굿즈를 만들어보자. 회의 끝났지? 집으로 간다. 역시 즉흥적인 피는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집에 가려고 해요. 그러니까 회의 끝났다니? 수정한 의견이 정했잖아. 계획에서 수정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계획적인 제이는 즉흥적인 비의 행동에 발끈하며 발을 내요. 하지만 제이는 융통성 있는 비의 성향을 간과했어요. 그럼 수정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을까? 몰라! 그럼 이제 하자. 하자 하자 하자. 와. 어떤 것 쪽일 것 같아? 아, 힘들어. 아, 너네 좀 조금만 있으라고 도와준다고 말이라도 좀 해주면 안 돼? 아, 미안. 힘들어. 내가 도와줄게. 야, 이거 왜 도와줄래? 진짜 왜 도와? 너 공채는 게 아니야. 너 마음대로 해야지.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.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. 이건 그냥 내가 개인적인 문제니까 내가 혼자 해볼게. 그래도 힘들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. 도와줄게. 준비가 안 되면 나도 한 번만 공채 볼게. 감사합니다.